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투바로티 김호중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김호중님을 생각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아리스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행복빵TV 식구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행복빵TV 식구님 중에 더휴유님이 오늘 화성에 카페를 이전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픈식을 했지만서도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화요일날 제가 큰 화분을 전달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오시고 돈 많이 버셔갖고요. 건물주 되시고 그 건물주 돼서 우리 김호중님 많이 후원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행복방 식구님들 한 10여 명 이상이요. 더휴유 카페에 가서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또 거기에서 김호중님을 응원하면서 김호중! 김호중! 그리고 감사하게도 김호중님 이름만 외쳐도 고마운데 제 이름도 한번 외쳤습니다. 그리고 김선영님을 크게 외친 거 보니까 거기 와서 조금 한톡 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빵TV 식구님들 꼭 행복하시고요. 우리 더휴이님처럼 뭐 가게를 오픈하셨다,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했다, 아니면 손주를 낳았다, 좋은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빵 식구 아리스님들 화이팅이고 더유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축하하신 우리 아리스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호중!